안녕하세요. 빅키팬 여러분. 남자친구에서 차수연 역을 맡은 송혜교입니다. 저는 남자친구에서 김진영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. 차수연이라는 인물은 워낙 어렸을 때는 밝고 긍정적이고 또 약간 사차원의 그런 느낌도 있는 캐릭터이긴 한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좀 답답하게 살고 있고 갇혀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얼음공주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인물인데 김진혁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나서 자유로움을 알게 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. 네,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하고 또 소중하게 살아갈 줄 아는 긍정 청년 김진영 역을 맡았습니다. 따로 크게 뭐 외적인 거는 워낙 보검 씨가 너무 잘생기고 또 어리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도 많이 하면서 이제 관리를 했던 것 같고요. 연기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뭐 리딩을 시작하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대화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또 안 풀리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어서 그런 부분들은 풀릴 때까지 서로가 계속 연습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풀어나갔던 것 같고요. 그런 식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. 드라마를 준비하면서. 네, 저 또한 해교 선배님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랬는데요. 일단 김진혁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있을 법한 인물이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지는 않았고요. 일단 모르는 부분이나 혹은 제 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감독님과 작가님께 여쭤보면서 또 해교 선배님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. 크게 에피소드는 없고요. 저희가 거의 매일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촬영을 하는 게 가끔은 관광이기도 했어요. 저희도 처음 가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현장 가면 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구경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 일단 나라 자체가 너무 여유롭고 되게 평화로워서 있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쿠바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유독 흥과 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음악이 잘 들려서 많은 분들이 쉽게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거기서 조금 살사를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아요. 로맨스 드라마 남자친구는 오직 비키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우리 비키에서 만나요. Stay tuned!